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께, 옛날 도깨비가 힘겹게 탄광 생활을 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, 뭐, 한백산 금대봉골 사는 도깨비 이야기, 뭐, 이런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, 전개해 나가던 중에, 요 근래에 스마트폰 이 안에다가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관을 해놨었는데, 그 영상의 용량이 너무 많은데 그걸 지웠어야 되는데, 지우지를 못해가지고, 꽉 차있는 상태로, 궁시렁궁시렁 하다 보니까, 이 스마트폰에 땡 소리가 나면서, 화면이 갔어요.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도깨비가 7통구댕이에서 추월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또 조금 나은 탄광으로 가서 또 일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이 스마트폰 동영상 저장 공간이 이 한백산 도깨비가 약 320기가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,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영상이 워낙 고화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불상사가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. 웬만한 동영상을 100개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많이 담아뒀던 그 동영상들 때문에 난 더 이상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으니 영상을 끊겠다 뭐 이러면서 땡 소리 나면서 끊어졌어요. 미안하다 스마트폰아, 신작이 좀 비워줬어야 되는데.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고한 정성군 고한읍 정성군 사북읍 쪽에 대형 탄광들이 정말 잘 돌아갈 때는 역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깨비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, 삼척 탄자가 전성기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약 한 4천 내지 5천 명. 동원 탄자는 좀 더 규모가 커서,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협력업체, 옛날 말로 하청, 하청 영세광업소까지 이렇게 따지면은, 7천 명에 이르렀던 아주 대단히 큰 규모의 그 기업들이, 특히 태백, 삼척, 그 당시에는 삼척군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삼척군, 황지도 여러분, 그때는 태백이 아니었습니다. 그때는 삼척군 황지리 이랬던 것 같은데, 그 후에 1980년도쯤인가 아마 태백시로 이렇게 삼척군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고,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 40년 가까이 된 일이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.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가지고 질통구딩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힘들게 일을 했는데, 이제 그 지역에서 지인들의 어떤 소개로 좀 더 작업 조건이 용이하고, 그 당시에는 그 월급을 일부 간조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, 간조. 그때 당시에는 월급 봉투를 월급의 통장에다가 월급을 입금을 시키는 게 아니고, 노란 봉투에다가 월차 얼마네 얼마네 이래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월급 봉투를 주기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살짝 이렇게 조작을 하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, 그 노란 봉투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갈 때는 살짝 바꿔가지고 소위 말하는 땡가먹기 요것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,
그래가지고, 예, 탄광, 일을, 좀 더 큰 광업소였던 그 당시에, 예, 한백산 금대봉, 은대봉 사이에 있는, 예, 정동 탄광이라고, 있었습니다, 여러분. 예,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, 예, 동고항이라고 또 있었는데, 동1항, 동2항, 뭐, 11항, 20항 이래가지고, 그, 하청을 많이 거느린, 예, 탄광들은 어찌됐건 간에, 예, 산하에, 예,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협력업체. 그 당시에 있었던 표현으로는 하청. 예, 이런, 작은 규모의 탄광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, 뭐, 동고광업소, 정동광업소, 뭐, 또 장원광업소, 또 저쪽에 저 태백 쪽으로 이래 넘어가게 되면은 또 한성광업소 뭐 이래가지고 소탄 광업소들이 산골 산골마다 없는 데가 없었어요. 개천에 흐르는 물은 시커멓게 흘렀습니다, 여러분. 그 당시에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차, 지금으로 말하자면 덤프 기능이 있는 그런 대형 트럭이 있었는데,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석탄 생산 현장에서 고한역까지 이렇게 석탄을 운반하던 차가 탄차라고 불렀습니다. 탄차. 자, 그래 가지고 정동 탄광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, 그 정동 탄광이라는 데가 여러분 그 지금 정선군 고한읍에서 태백으로 들어가는 그 터널 입구, 그 밑에 보면은 두문동제 터널 관리 사업소 하는 그 빨갛게 생긴 그 벽돌 건물이 하나 있는데, 그 자리가 그 옛날에 정동 탄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, 여러분. 거기에 그 선탄장도 있었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월급도 꽤 많고, 또 탄광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월급이 늦게 나오는 일도 없었습니다, 여러분. 월급도 제날짜리 딱딱 나왔고, 또 작업 조건도 쫄딱구덩이보다는 좀 용이했고,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마음을 붙이고 일을 했는데, 80년대 중후반인가 정부에서 그 난립한 석탄광으로 인해서 환경파괴라든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그 산재사고 또는 진폐규폐 문제라고 여러분이 있습니다. 탄광의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외부와 그 노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밀폐된 장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, 그 석탄 가루와 돌가루가 그 미세한 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굳어지게 되면은 석탄 가루를 마시게 되면은 진폐요, 돌가루를 마시게 되면은 규폐다, 뭐 이렇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, 그 역시 정확치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그 나중에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도깨비가 선배님들한테 듣기는 탄가루는 진폐, 에? 맞나? 탄가루가 규폐인가? 진규폐 이래가지고 하여튼 저 우리 그 폐의 미세한 부분을 돌가루와 석탄가루가 이렇게 콱 막아가지고 굉장히 호흡이 힘들어지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아주 그 무서운 난치병, 불치병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한번 진폐 규폐에 걸리게 되면은 불치병이